촉촉한 립 베이스 어디 없을까? 미쳤어. 벌써 촉촉해. 이름이 살짝 예하지. 컬러는 존예다. 진짜 묻어남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옹앵옹앵 진옹앵 입니다. 나만 알고 싶은, 나만 쓰고 싶은 올로드샵 MLBB 립 베이스 추천 영상인데요.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립도 너무 예쁘죠? 궁금하시죠? 오늘 보여드릴 제품들은 다 제가 내돈내산으로 구매해서 잘 사용했던 제품이고 립스틱 두 개랑 틴트 네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오늘 보여드릴 여섯 가지 컬러 전체적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컬러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MLBB의 누디한 컬러들로 준비를 했고요. 착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는 편이었지만 마지막 컬러만 착색이 조금 있는 편이었습니다. 전체 컬러랑 착색까지 보여드렸고요. 제가 사랑하는 아이들만 뽕뽕 담아온 여섯 가지 컬러입니다. MLBB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립 베이스 뭐 살까 모르겠다 아리송이 하셨던 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영상이고 바로바로 첫 번째 컬러부터 보러 가실까요? 고고링! 첫 번째는 립스틱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3CE 소프트 매트 립스틱 Heart. Heart color. Can you feel a heartbeat? 오늘 보여드린 여섯 가지 립 중에서 제일 최근에 산 거고 올리브영 알바하면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이걸 발라봤는데 너무 예쁘네? 바로. 이 하트 컬러는 딱 핑크 베이지 브라운 느낌인데 베이스 립으로도 사용하고 단독으로만 발랐을 때 딱 우리 서양 누나, 서양 언니들이 바를 것 같은 누디한 컬러인데 단독으로만 발랐을 때도 너무 예쁜 아이템이고 이걸 베이스로 깔고 안쪽에 이렇게 깔아주잖아요? 개이쁨. 미쳤죠? 너무 예쁘죠? 촉촉한 틴트를 발랐는데 너무 예쁘죠? 안에 틴트 지우고 다시 하트 컬러를 발린 성도 진짜 부드러워요. 립스틱 네이밍 그대로 소프트 매트 립스틱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매트 립스틱의 그 뻑뻑함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소프트하게 샥 샥 발리면서 마무리감은 실키하게 발려서 전혀 건조한 느낌 없이 그냥 부드럽게 쓱 발리는 제형이거든요. 이 하트 컬러는 한정 컬러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올영 이라면서 아 이건 사야 돼. 근데 때마침 또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4,000원대인가? 립 케이스도 기존의 3CE 립스틱이랑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뭔가 소장갓 내 거에 탁 넣어놔야 되는데 파우치에 내 방 화장대에 꼭 올려놔야 되는 느낌이고 우리 웜톤 분들은 꼭 하나 가지고 계셨으면 꼭 하나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립스틱도 3CE 제품이에요. 두 번째 립스틱도 소프트 매트 립스틱인데요. 요거는 쿨톤 분들을 위한 웨이백 컬러예요. 웨이백. 두 번째는 쿨톤입니다. 두 번째 웨이백 컬러는 자색 고구마에 우유를 조금 많이 타가지고 핏기를 섞은 느낌? 이것도 채도가 쨍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쿨톤 분들이 베이스로 사용하셔도 괜찮고 이렇게 단독으로 사용하셨을 때도 차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예요. 평소에 쿨톤 립이라고 하면 되게 쨍하고 컬러가 너무 핏기가 돈다거나 바르기 힘들었던 분들은 이 웨이백 컬러 바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쿨톤 분들도 이렇게 차분한 립 쓸 수 있다. 이것도 제 거뭇거뭇한 립 라인을 굉장히 잘 커버해주는 컬러거든요.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지만 입술에서 매트함 없이 아주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예요. 저처럼 약간 립을 덧바르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프트 매트 립스틱 잘 사용하실 것 같아요. 립스틱 두 가지 보여드렸고요. 틴트 네 가지 중에서도 유일하게 유일무이한 촉촉 립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요거는 제가 지금 두 통째 사용하고 있는 거고 진홍앵이 립을 두 통을 사용했다. 요건 진짜 인생템이다. 롬앤 주시 레스팅 틴트 22호 포멜로 스킨 언더 마이 스킨. 미쳤어. 벌써 촉촉해.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렇게 막 발라도 되는 립 틴트. 포멜로 스킨은 진짜 핑크, 누디, 베이지, 브라운 우리 MLBB에서 볼 수 있는 컬러들을 예쁘게
예쁘게 뮤트뮤트하게 살짝은 웜하게 때려 박아가지고 요렇게 찰랑찰랑 빛나는 촉촉함의 요런 컬러. 요 컬러는 진짜 로드샵에서 볼 수 없는 컬러거든요. 오늘은 조금 촉촉 립을 바르고 싶어 할 때 요거 베이스로 깔고 촉촉한 거를 안쪽에 조금 더 발라주도록 바르거든요. 촉촉한 립 베이스 어디 없을까? 포멜로 스킨 진짜 최고예요. 진짜 입술이 명란젓처럼 너무 예쁘게 촉촉하게 표현이 되죠. 요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로드샵 틴트들 중에서 롬앤 쥬시레스팅 틴트를 제일 사랑해요. 한 통을 비우고 지금 요게 두 번째 통인데 요것도 양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롬앤 선생님들 단종시키시면 안 될 컬러예요. 웜톤 분들 인생템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컬러인데 근데 너무 예뻐요. 가격면에서도 세일 들어가면 만 원도 안 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씩 구매할 수 있잖아요. 롬앤 광고 아니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립 중에서도 제일 사랑하고 단종되면 안 되는 단종 X를 원하는 그런 립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립은 제가 리뷰한 적도 없고 영상에서 노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립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카메라 뒤에서 제가 잘 쓰고 있었던 립입니다. 머지 블러피 틴트 오묘 컬러인데요. 머지의 오묘 컬러는요. 오렌지, 베이지, 브라운 컬러인데 핑크가 조금 들어가서 뭔가 오렌지 느낌도 있으면서 핑크 느낌도 살짝 있고 오늘 보여드리는 여섯 가지 립 중에서 제일 얇게 올라가요. 근데 제일 얇게 올라가지만 입술 커버는 되게 잘해줘요. 컬러도 이렇게 누디하게 예쁘지만 블러피 틴트 네이밍답게 우리 입술 주름 하나하나 다 매끈하게 만들어줄 뿐더러 진짜 포토샵에서 입술 블러 처리한 것처럼 평소에 살짝 이런 벨벳 틴트 두꺼워서 조금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블러피 틴트 사용하시면 굉장히 얇은데 컬러 발색은 예쁘게 되면서 입술 커브도 예쁘게 되면서 진짜 어디 모자람이 없는 그런 립 틴트인데 이 머지 블러피 립 틴트도 가격이 만 원대 초반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저렴한 가격에 약간 숨어있는 블러 틴트라서 이거는 제가 카메라 밖에서 잘 썼던 제품인데 오늘 영상 카테고리에 맞게 나만 알고 싶은 립 틴트여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데 베이스로 사용했을 때 더더욱 빛을 발하죠. 입술 컨디션을 쫙 예쁘게 끌어주기 때문에 다음에 올려주는 립을 더 예쁘게 극대화시켜주는 립이라서 나는 진짜 립 각질 정리를 싹 하고 매트 틴트를 발라도 블러 틴트를 발라도 뜬다거나 각질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요거 발라보시면 진짜 제형이 식빵에 크림치즈 바르는 것처럼 매끈하게 샥 발리는데 얇으면서 입술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주는 틴트예요. 제형에서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또 3CE입니다. 3CE 블러링 리퀴드 립 누드 신 컬러인데요. 이름이 살짝 예하죠. 누드신. 근데 요거는 올리브영이 없어가지고 제가 홍대 스타일난다 가가지고 스타일난다 매장에서 직접 구매한 컬러예요. 누드신 컬러는 오늘 보여드리는 컬러 중에 가장 흰기가 있는 핑크 브라운 컬러인데 약간 우유를 조금 타가지고 진짜 리얼 누디한 컬러잖아요. 요것도 진짜 너무 예쁜 게 말이 많아졌죠. 빨라졌죠. 입술 거뭇거뭇한 거를 커버를 굉장히 잘해줘요. 그래서 바로 구매한 립이에요. 단독으로 발랐을 때도 정말 누디하고 예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립 베이스로 사용하는 컬러예요. 근데 요거의 단점은 뭐 사람 바이 사람이겠지만 살짝의 무게감이 있어요. 뭔가 요거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머지 틴트는 빵에 크림치즈를 얇게 바른 듯한 그런 제형이었다면 블러링 리퀴드 립은 크림치즈를 두껍게 발라가지고 빵을 커버한 듯한 느낌? 그래서 입술 커버력은 3CE 립이 진짜 좋아요. 저 윗입술이 원래 엄청 거뭇거뭇하거든요. 입술에 있는 좀 더티한 걸 잠재워주지만 두께감은 은근 있어서 요거는 양도 팁에 많이 묻어 나오기 때문에 꼭꼭 주둥이에 이렇게 양 조절해주시고 입술에 발라주셔야 되는데 웜톤 분들, 뮤트뮤트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다 어울릴 립입니다. 많이
바르시거나 양 조절 잘못하시면 조금 묵직한 립 메이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얇게 바르시고 다른 립을 바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컬러는 존예다. 드디어 오늘 보여드릴 마지막 립인데요. 이 립은 나만 알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그냥 태생이 유명한 립 제품입니다. 그래도 예쁘니까 아직까지도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에뛰드하우스 픽싱 틴트예요. 요거는 진짜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보셨을 법한 립인데 04번 진저 밀크티예요. 많은 분들은 미드나잇 모브를 좋아하고 미드나잇 모브가 품절이 될 동안 저는 진짜 한 우물만을 팠습니다. 진저 밀크티 컬러인데요. 제 영상을 조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평소에 오렌지, 레드가 들어간 립을 진짜 싫어해요. 아직까지 저의 퍼스널 컬러는 모르지만 색조에 오렌지 느낌이라든지 레드 느낌, 다홍 느낌이 들어간 건 정말 싫어하는데 이 립은 오렌지 브라운 컬러인데 뭔가 되게 내가 좋아할 만한 오렌지 브라운 컬러라서 립 리뷰할 때도 얘가 진짜 원픽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고, 이것도 이제 양이 거의 얼마 남지 않았어요. 또 한 번 살 템인데 밀크티 브라운 베이지 컬러인데 오렌지가 톡톡 들어가서 그 오렌지가 쨍한, 화사한 그런 오렌지가 아니라 베이지 컬러와 브라운 컬러랑 잘 믹스가 돼가지고 튀지 않는 오렌지 브라운 컬러라서 제가 아마 잘 사용했고 여러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건데, 얇게 촉촉하게 올라가면서 입에 착 붙는 제형이다 보니까 물 먹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마스크에 문대거나 했을 때도 확실히 다른 립보다 지워짐이 덜해요. 그리고 이 픽싱 틴트도 제 입술 거뭇거뭇한 라인들을 싹 커버해주면서 주름 부각 없이 진짜 묻어남이 없어요. 제가 앞에 소개시켜드렸던 다섯 가지 컬러는 묻어남이 있어요. 근데 진짜 나는 무조건 마스크에 묻어남이 없는 걸 선호한다 하시면 에뛰드 픽싱 틴트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웜톤 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나만 알고 싶고 나만 쓰고 싶은 MLB 밀립 6가지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보여드린 6가지 제품들은 다 제가 정말 지금도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6가지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취향 있겠지 뭐. 오늘 영상도, 오늘 립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